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아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과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노트 10 플러스와 S10 플러스 모델을 비교했었는데 S9 시리즈도 어느 정도 따라올지 궁금해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S9 플러스는 64기가 모델로 실험을 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256기가 용량입니다. 기본 메모리는 12기가와 6기가로 차이가 제법 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서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서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차이가 조금 나는 듯 보입니다만 또 다음에서는 또 비슷하게 구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 10이 조금 더 빠르게 뜨고 있고 S10 때 비교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S9 플러스가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긴 하고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와 S10 플러스 때보다는 확실히 어플 실행률이 조금 속도가 늦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메모리 차이 때문에 어플 구동 속도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S9도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델이지만 확실히 노트 10 시리즈가 제품의 성능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 차이가 눈으로 제법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지도도 보시면 확실히 빨리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S9 시리즈보다는 A90 시리즈가 훨씬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S9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방수, 무선 충전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다 쓰실 뿐이 아니다 하면 A9이 확실히 스펙은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트 10 플러스와 S9 플러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노트 10 플러스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로딩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10 플러스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S9 플러스도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다른 어플 구동 속도보다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구동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영을 노트 10 플러스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팔트 9. 확실히 노트 10 플러스가 빠르게 로딩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모습을 S9 플러스에는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딱 넘어갈 때 그 부드러움이 확실히 노트 10 플러스가 빨라 보였습니다. 인게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눌렀는데 확실히 노트 10 플러스가 빠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초 이상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까지는 안 날 거라 예상했는데 제작하기 전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확실히 올해 나온 제품들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작년 시리즈 모델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요즘 많이 쓰시는데 차이가 제법 나고 뭐 비슷할 때도 있고 뭐 지락지지락 하는 정도 비슷하거나 노트10이 플러스가 빠르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어플인데 노트10 플러스가 확실히 빠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동이 바로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어플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어플 리프레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플 재구동은 거의 안 되고 아마 배틀그라운드나 아스팔트9 쪽으로 가야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죠? 네, 배틀그라운드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9 네, 잘 살아있습니다. 네, 잘 돌아가고 있죠. 나머지는 막 비슷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